부산 호산나교회 다문화 선교부가 다문화와 이주민 세계 선교를 주제로 다문화 선교 리더십 학교를 마련했습니다. 2월 한달 동안 매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는 리더십 학교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다문화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이승희 목사와 김백석, 김동식 목사, 그리고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가 강사로 나서 다문화 선교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산나교회는 이번 리더십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한 다문화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다문화 선교 방향을 정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선교 사업과 선교 프로그램이 주안점이에요.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요, 미션을 좋지 뭐냐, 하나님 백성의 선교적 삶.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이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안점이에요. 지난 1994년 영어 예배로 출발한 호산나교회 다문화 예배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과 북향민 예배로 확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